반갑습니다. 파란 하늘 파란 세상입니다. 마산 의시장입니다. 마산 의시장인데 제가 오늘은 동성동 마산 아구찜 골목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산하면 또 아구찜 아니겠습니까? 마산 복국 반대편 저쪽이 이제 복국 동네죠. 자, 여기는 동성동 창동이라고 합니다. 동성동. 제가 참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자, 저쪽으로 가면은 복국 동네가 놓입니다. 의시장. 그리고 여기는 부림시장. 여기는 창동입니다. 역사와 정통을 자랑하는 창동입니다. 창동은 마산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입니다. 여기는 창동 공영 주차장이고요. 불종거리 종이 보이죠? 불종거리입니다. 여기가. 자, 오른쪽은 제가 그 아구찜 골목입니다. 제가 그 마산에서 수십 년간 살았습니다. 여기는 문화의 광장. 오동동 문화 광장입니다. 그리고 불종거리를 상징하는 종이 보이죠? 불종거리. 여기는 창동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유명한 코아 양가. 와, 코아 양가 아직도 있네요. 이야, 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야, 휴가 중이시네. 이 코아 양가가 참 진짜 유명한 오래된 양가입니다. 아예 안 보이네요. 이야, 이 코아 양가가 아직까지 이게 있다는 게 진짜 믿기지 않네요. 그리고 여기는 불종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동예술촌. 그리고 이쪽에는 삼성생명 육호광장 가는 길이고요. 자, 이야, 진짜 이 코아 양가는 마산 창동에 진짜 오래된 한 30년 이상 된 양가집입니다. 대전의 성심당처럼 유명한 빵집입니다. 우리가 이 젊은 학창 시절 때 여기 와서 저 미팅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야, 이 코아 양가가 아직까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자, 창동의 창동입니다. 제가 오늘은 마산에서 유명한 아구찜, 마산 아구찜 골목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마산 문화광장입니다. 문화광장이 있는데 제가 그 차로 왔을 때 제가 그 아구찜 골목을 이렇게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오동동 문화광장 공영 주차장입니다. 자, 이쪽이 그 차로 오면은 여기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마산 오동동 문화광장 공영 주차장입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시고, 자, 여기가 마산 아구찜 거리입니다. 아이고, 우리 야옹이가 팔자가 참 좋네요. 우리 야옹이가 아주 팔자가 좋아요. 자, 마산 아구찜의 상징물
자, 사람을 피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유튜브입니다. 아, 여기는 아구찜 골목입니다. 이런 골목도 있고요. 다음 골목도 제가 소개할게요. 자, 반대편에 보이는 곳이 어시장 복극 동네입니다. 그 복극 동네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으면은 여기가 마산 아구찜 골목입니다. 전체가 이게 아구찜만 하는 동네죠. 밤 되면은 말 그대로 진짜 유흥 없습니다. 자, 오동동 아구알맷집 3대의 60년 전통. 아까 제가 저기서 나왔죠. 저쪽에 골목도 여기도 아구찜 골목이 있고요. 제가 아까 저기서 밑으로 내려갔죠. 다시 이제 여기로 내려오면은 뭐 나름대로 이게 아이고 반갑습니다. 유튜브 파란 하늘 파란 세상 유튜브입니다. 이 전부 다 뭐 본점이라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수십 년간 마산에서 살아온 결과 저는 이 집을 추천합니다. 이 집을 추천하고요. 여기는 전용 주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 전통의 맛집 이 집을 꼭 네, 대통령도 오고 나훈아 씨 그렇죠. 나훈아 씨도 오고 굉장히 유명한 바로 이 집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3대 바로 이 집입니다. 마산 아구찜의 유명한 집. 대통령은 어느 분이 오셨습니까? 윤 대통령도 오시고 예. 문재인 대통령도 오시고 나훈아 씨도 오시고. 동상이랑 촬영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마산 오동동 아구찜. 이렇게 주차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 여기도 아구찜이고. 아까 그 동네 라인 자체가 아구찜 라인입니다. 이렇게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불종거리. 이게 노래, 가로개도 많고, 11집도 많고, 또 제가 항상 학교를 갈 때는 이제 이렇게 이쪽은 용마고등학교 가는 길이죠. 마산상고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쪽에도 이런 식당 뷰가 있고요. 자, 마산 오동동입니다. 그리고 오동동 통술거리 조형물이 있네요. 자, 유흥업소의 마산 오동동입니다. 저 여기도 술집이 많습니다. 많이 도로가 정비 깨끗해졌네요. 예전에는 이게 지금 길이 굉장히 더러웠었는데, 와, 길을 굉장히 깨끗이 해놨습니다. 이야. 제가 반대편으로 또 한번 갈게요. 자, 자, 오른쪽은 아구찜 거리입니다. 아구찜. 왼쪽, 이쪽은 통술 거리입니다. 오동동 통술 거리.
요 라인에는 그 삼계탕 집이 가장 유명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역사인데 그 집이 지금 남아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진짜 이 삼계탕 하면은 그 집인데 그 집이 있을랑가 모르겠다. 자. 이 집이었는데 이 집이 지금 저 판문점이 냉면집 갈비집으로 바뀌었구나. 옛날에는 여기가 그 삼계탕집이었는데 자 오동동 아구찜 그릴을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마산 오동동 창동 그 동성동이라고 합니다. 불종거리 그 주변의 영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어시장입니다. 여기가 어시장. 저쪽은 산호동 마산 상고 가야백화점 가는 길. 자. 이상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